됐어요. 특히 예뻤어라는 곡은 거의 몇 년 됐냐? 17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까지 불러도 지금도 불러도 계속 무슨 말이야? 가지고 물론 예뻤어를 많이 부르고 우리가 다니긴 하지만은 항상 저희 콘서트에서 예뻤어를 부를 때의 감정이 항상 좀 여느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거라고 하면 좀 사랑을 받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이 예뻤어라는 곡인데 이 곡도 물론 좋지만 저는 또 다른 또 좋은 곡들이 되게 많거든요. 방금 들려드린 그럴 텐데라는 곡도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이고 곡이고 성진이 형이 이제 어쿠스틱 기타로 이끌어갈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뭔가 성진이 형의 반주로 시작하는 그 느낌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든든하다? 뭔가 믿음도 있어가지고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럴 텐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약간 포장한 거 같은데? 본발로 시작한 건가? 약간 쉬워서? 장난이에요. 이거 한번 해봤어요. 아무튼 이렇게 또 저희가 약간 발라드 구간 또 지나갔잖아요, 그쵸? 그게 너의 사랑인지 몰랐어. 처음 들은 사람들도 오늘 많을 것 같은데? 처음 들은 사람. 처음 들은 사람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라이브. 무슨 말이야? 어때요? 라이브 괜찮았어요? 분위기 치 깔아가지고 약간 느낌 있게 좀 뭔지 알지? 알지 알지. 그러면 여러분 예뻤어 방금 부르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? 안 부르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? 그러니까 듣기만 하신 분. 그래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무대를 할 때 좀 노래를 시원시원하게 못 불러서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쉬웠나요? 네! 예뻤어 한번 그 코너에서처럼 좀 시원하게 불러보고 싶나요? 오, 네! 네, 네, 네. 그리고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반주가 있잖아요. 이 데이식스 콘서트에 오면 데이식스가 반주를 해드립니다. 몸동자 반주. 그럼 불러보실래요?
My Day로 되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My Day! 그러니까 아니다, 나 아직까지 My Day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My Day가 아니었다, 근데 얼추 My Day 된 것 같다. 아, 없어! 아, 없어! 우리 마이너분들도 진짜 착하기로 너무 소문난 걸 선하기로.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부를 때 조금 못 부르 조금 따라오기 힘들다 따라오기 잘 모르나 하면 잘 알려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불러보면 또 굉장히 좋으니까요. 오늘 어쨌든 아까 양현이 형이 말했듯이 나갈 때는 My Day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. 됐어요. 그러면 예뻐서도 불러봤으니 제가 그냥 뭐 넘어갈까요? 그럴까요? 아 뭐가 아프셔야지. 뭐가 아플 것 같아. 아 너무 유지해요. 유지. 그러니까 뭐가 아플까 봐요. 야, 여러분 몸 아프시잖아요. 아니요. 저희가 부를게요. 원필씨 뭐 듣고 싶어요? 계속 듣고 싶은 노래가 있죠. 바로 좋아합니다라는 곡을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서 좋아합니다를 듣고 싶어요. 오, 좋아 좋아 좋아. 좋아합니다 알아요? 예. 노래로 리드 할까? 예? 내가 너 좋아합니다. 아 제발 그러지 마요 여러분. 솔직히 서로 다 인정한다. 아이들 알죠? 에이.
모를 수가 없죠. 모를. 모두가 이쁘다는 사실. 내가 같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. 아, 귀여워. 힘을 합친다? 목소리가 합쳐지니까 진짜 예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저는 진심으로 정말 신기합니다. 지금 여기에 대략 만 명 정도가 있는 거죠. 오. 그 사람들이 지금 서로 상의 하나도 안 하고 이거를 모아 이제 마음을 맞춰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원하는구나. 그러면은 저희가 반주 해드려야겠죠. 반주 해야지. 해야지. 뭐 들을까요? 아 방금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? 맞아. 해야지. 그렇게. 우리의 데뷔곡? 알겠습니다. 컨그레츄레이션스.